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국정감사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출석을 했는데요.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감사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월성 1호기 관련 감사가 곧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음, 저항이 심했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어, 이 월성 일호기 폐쇄 관련해서 감사를 요구한 것은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을 해서 지난해 9월에 이제 국회가 이제 요구를 한 것이었는데요. 이 국회가 이것을 이제 감사 요구를 이제 처리하면서 그 직후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하는 등의좀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최재원 감사원장은 이 공무원들이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을 해서 다른 자료 또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또 다시 추궁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수없이 일어났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감사 결과가 공개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감사를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감사원 측에서 강압적으로 감사했다. 이렇게 반발했다는 보도도 있었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감사 과정에서 이것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박범계 의원의 경우에는 감사원을 이제 검찰에 빗대서 마치 공안 분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는 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예.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대상자들이 이렇게 진술을 바꾸는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이에 높은 긴장 관계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걸 과잉 감사로 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종결 이후에 감찰 부서를 통해서 직무 감찰에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가 결정하면 이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 측에 이제 생성한 모든 자료도 사실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공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예. 다만 최재영 원장은 감사위에서 이 강압적인 감사로 사실이나 진술이 왜곡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여당 쪽 일각에서는 최재영 감사원장이 미리 결론을 딱 정해놓고 감사를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표명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장한테 이제 호통을 치른 듯한 그런 모양새가 계속 이제 됐는데요. 어,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월성일호기에 안전성이 수시로 문제가 되어 왔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적자가 나고 있다든지 또 법원도 수명 연장이 결정되는 과정이 위법했다라고 판결했다. 뭐 이런 반론성 질의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원전의 문제가 있어도 가동이 중지가 되지 않는 게 문제이지 가동 중지가 된것 자체는 안전성 문제라고 보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으흠. 그리고 경제성과 적자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성 기록이 재가동에 문제가 없었고 당시 원안 위에서도 안전에 관한 조치를 취한 그런 내용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그러면서도 목적을 정해놓고 감사를 한 것은 아니고 어떤 형평성에 맞춘 그런 감사를 다 했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음. 오늘 야당은 어떤 태도로 임했어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독립성을 지켜라 이런 취지의 주문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2의 윤석열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이도 나왔습니다. 그런 즉,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즉 정권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는 어떤 인물로 지금 비춰지고 있다. 뭐 어떤 느낌이냐 이런 질인데 거기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여당의 어떤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정치적 성향과 연결짓는 것 자체가 감사원에 대한 압력이 될수 있다 이런 좀 언론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청와대하고 감사위원 임명 과정에서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이거 있었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관련 질이 있었죠. 이게 이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최재원 감사원장이 뭐 거들 거부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었던 건데요. 최재영 원장 여기에 대해서 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배제한 일이 몇번 있었다. 그런데 이 감사위원 재청과 관련돼서는 자신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이 돼 왔고 현재 외부에서 보는 것과 같은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지금 현재 감사위원 자리 한석은 4월 이후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공석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최재영 감사원장은 이 공석인 자리는 의결 과정에서 반대 의견과 마찬가지로 처리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음. 오늘 발언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일단 본인이 직접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된 세부 쟁점에 지금 발론을한 걸로 봐서 이 감사 보고서에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 즉 이제 폐쇄가 폐쇄가 좀 부적절한 근거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이제 여전히 크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나 정부 또는 뭐 여당의 압력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국회에서 하게 되면 이 감사 감사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원장으로서 좀 중심을 잡는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감사원장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최선의 처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측면이 있죠. 다만 그럼에도 파장은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망론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맥락에서의 감사 결과가 해석되는 것은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이 빗대면서얘기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뭔가 권력기관의 수장으로서 정권을 견제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 점에서 이제 비슷한 경우다. 라는 건데 과거에 또 이회창 전 총리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회창 전 총리는 대법관 퇴임 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맡았을 때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원칙적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론의 반향을 이끌어낸 바 있고 1993년에 감사원장을 맡으면서 율곡사업 특별감사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대쪽 이미지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국무총리로 발탁이 됐는데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하고 갈등 구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대권 주자가 됐기 때문에 음.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가 일각에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2의 이회창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상당 부분 본인의 야망에 달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볼 근거가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감사원장이 정권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던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 최재형 대망론은 야권의 인물난을 보여주는 뭐 그런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 이뭐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있는데 뭐 지지율이 오르지 않거나. 본인의 전면에 나서지 않, 나서기를 거부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언론에 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서울시장 선거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뭐 고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기자들이 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사실이냐, 사실이냐라고 물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는 대권 주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이 부분도 이제 좀 인물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정권을 거스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새로운 대권 주자 아닐까 이런 시각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좀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야권의 대권주자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논란은 좀 정리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제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 보도도 있고 하니까 좀 상황이 좀 일정 부분은 변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가치 판단과 별개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좀 소신이 있는 감사원장으로 기억이 기억에 남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